건 이게 아니라요. 이거예요. 돈이에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 이제 돈 쪽에 공부를 했고 돈 쪽에 일이 있어요. 일을 했고 그리고 돈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하는 거고 이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구조를 사실은 이제 만들게 돼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좀 잘 나와가지고 이걸 이제 약간 실패만 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열심히 이제 저는 이제 네트 경험이나 뭐 이런 건 사실은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대신 저는 이제 컨설팅 쪽에 좀 있었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또 이제 봐드리고 뭐 하다 보니까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를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돈을 벌겠다, 온라인에서 돈을 벌겠다 이거 아니라 내가 도대체 얼마를 벌고 싶어서 얼마를 벌고 싶어가지고 이것을 했었을 때 내가 얼마의 역량을 쓰느냐의 방법을 좀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아, 이 구조에서 내가 어떻게 하우투 방법을 해가지고 돈을 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이겠죠? 아니, 이리 와봐. 와가지고, 이거 하면은 돈 드니까 한번 해봐. 내 방식이 아니라,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돈이 돼가지고,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한번 참여를 해봐.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피드백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좀 일반, 말을 제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저 말재주가 너무 없거든요. 우리 박, 부장님 말 엄청 잘하시죠? 네. 전 말을 듣다 못해요. 거꾸로 얘기하면. 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안정적인 매출 쪽으로 저는 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모멘텀을 딱 올리고 이러는 건 좀 못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안정적인 방법으로 좀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들을 때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제 방법이. 근데 이제 벌써 다 한 번씩 돌려보고 그리고 그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매출을 갖게 돼서 지금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시간 되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자, 뭐 강의라고 할 것도 없고요. 저 이제 좀 궁금한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려고. 자, 여기서부터요. 이름 성함을 좀 한 번씩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좀 나중에 할 수 있을까요? 성함 한 번만 얘기해주세요. 조주영. 네, 제 글씨가 악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해해주세요. 임희숙님. 박순남이요. 아니 박순연. 그렇죠. 연. 순연. 맞다. 뭐요? 수연. 수연. 제가 귀도 좀 안 좋아요? 귀도 좀 안 좋아요? 자, 또. 최영서. 야, 걱정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쓰지. 자, 또. 너가 다해요.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네. 너.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물어. 아니요, 상관없어. 장정하. 장정하. 잠깐만요. 노다 형님 누구세요? 아, 그래요?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어머. 아, 진짜요? 들어봤어요. 오, 우리. 자, 뭐 제가 왜 참고로 왜 제가 진쌤이 형 전 과외 선생님 출신이에요? 과외 좀 꼭 그랬다고 그런 거죠. 그다음 장정화. 장정화. 정화. 자, 또 박수영이요. 박수영. 또 정순영. 정자 순영. 정순영이에요. 아. 또 이인순 사장님. 이인순. 네. 그렇죠. 왕원기죠 여기? 네. 자, 또 없나요? 자, 하나 둘 셋 넷 아홉. 저는 주로 데이터랑 통계를 가지고 좀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역량이 아주 좋으신 분도 있고 역량이 아주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역량이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말재주도 없고 아시는 분 알죠? 별명이 나무늘보예요. 다른 데서 너무 느려 터져가지고. 네, 라이브 커머스 하셨어요? 라이브 커머스요? 네, 하고 있죠. 와. 아, 그러니까 저같이 게으른 사람도 한다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나이 연세 있으면 70
때 지금 운동 하시네요. 스마트 스토어 전혀 몰랐죠. 그리고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요, 뭔가를 잘 아셨던 분이 한 분도 없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이 스마트 스토어를 따로 운영하시는 분도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립은 더 없었겠죠. 그 사람들이 출발을 해서 3개월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러니까 매출 1000까지 찍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은 있죠. 모두가 그럴 순 없어요. 근데 그 이제 저는 이제 일반적인 룰을 좀 갖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열심히 하고 이러는 방식이 아니라 약간의 온라인 품앗이 방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매출을 좀 추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뭐지? 하는데 그냥 들으시면 돼요. 맨 처음에 저도 강의를 잘 못하고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데 나중에 뭐 짝이 맞는 게 있어요. 자, 돈을 만들어요. 라이브 커머스 할 거예요. 근데 라이브 커머스가 어떻게 돈을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돈을 만드는지 알아야 돼요. 자, 돈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만들었던 뭘로 하죠? 사업 아이템이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매출 1000만원이라고 칩시다. 1000만원? 좀 작나? 계산하기 좀 쉬워. 자, 1000만원 할게요. 자, 아이템이 있고요. 이걸로 필요하려고 그러면은 이걸 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이 1000만원을 언제 버느냐가 엄청 중요해요. 일반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요, 나 1000만원 벌 거야. 근데 1년에 1000만원 벌면 의미가 있나요? 그죠?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벌어야 되고, 일주일에 1000만원은 아주 좋은 거고, 그죠? 네, 한 4천원 되는 거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템 아무거나 한번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해독이요. 자, 해독이요. 자, 해독 혹시 뭐 패키지나 이런 게 있나요? 네. 자, 해독 패키지가 얼마짜리예요? 70만원짜리. 자, 70만원짜리요. 와. 자, 그러면은 몇 개 있어야지, 자, 또 몇 사람이 사야지 1000만원을 벌 수 있죠? 14개. 오. 자, 14명이 70만원에서 1000만원을 매출을 하는 겁니다. 전 이 구조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그냥 우리는 보통 얘기하면, 야, 일로 와, 내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 야, 이렇게 해봐. 그럼 이거 되게 좋지? 해서 1000만원 될 때까지 열심히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1000만원을 벌기 위해서 14명의 리스트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고 나서 그게 되든 안 되든 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둘 다 매출은 1000만원이 넘을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고, 두 방법이 똑같이. 근데 통계적으로 따지면요, 14명의 리스트를 갖고 했었을 때가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가 열심히 했었을 때 내 방법으로 역량으로 하는 건데, 14명 있었으면 내가 역량이 있던 역량이 없던, 그리고 잘 됐던 안 됐던 간에 그 뭐냐, 눈에 보이는 게 앞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한테 팔아야 되잖아. 그게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좀 덜 불안하다는 거죠. 죄송해요, 이건 경작적이라서. 수요와 공급이 있었을 때 수요, 살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급은 아이템이라고 보고 수요가 정해져 있으면 내가 팔기가 조금 더 안전하게 판다는 거죠. 자, 이것을 기초했을 때 온라인 커머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라인은, 자, 일반적인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내가 모르는 온라인 판매에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모르는 사람. 맞아요. 온라인 마켓이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매출은 더 적을 수 있어요. 왜 적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라이브 커머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많이 쓰고 많이 지웁니다, 제가. 왜냐하면요, 저 물이나 카페인 있으면 더 좋겠는데. 자, 온라인이 있고요, 오프라인이 있어요. 오프라인이 지금 물이 이렇게 보이는 오프라인이라고 해요. 자, 온라인 커머스는요, 불특정 다수입니다. 오프라인은요, 특정 소수예요. 이게 죄송해요, 제가 좀 어렵게 얘기하면 그냥 어려운 건 없어요. 특정이란 말은 내가 아는 소수, 좁은 사람이지만 나랑 친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클로징이 좀 더 가까운 것이죠. 제가 너무 소수처럼 얘기하는 거니까. 맞아, 아니야. 다 알 수 있잖아요. 네, 클로징을 할 수 있지만요,
불특정 다수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이 모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러지만은 이 사람은 나랑 친하지 않기 때문에요. 전달을 해도 매출이 잘 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쇼도 플랜이라고 하죠. 사업 설명회 프레젠테이션 내가 전달을 했는데 이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프레젠테이션 다음에 거절 처리나 협상을 해요. 보통은 이번 뭐 쇼도 플랜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클로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약이 있는 거죠. 이걸 갑자기 왜 하느냐. 불특정 다수는요, 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내가 이건 좋은 제품입니다. 라고는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매출로 연결되기까지 내가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어서 협상이라는 게 잘 안 돼서, 여기는 필 프레젠테이션만 강한 거고요. 여기는 프레젠테이션까지는 해도 내가 직접 보고, 그래도 뭐 나와서 사. 아니면 내가 이거 직접 체험을 해봤는데 너도 한번 체험해봐. 왜냐면 여기 온라인 커머스는 체험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체험이나 아니면 피드백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는 클로징까지 가기가 좀 쉬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계약은 여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사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와싸 커피다. 커피 자, 좀 어렵더라도 어렵지 않죠. 근데 충분히 잘 하시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특정 소수의 방법은 클로징. 그러니까 클로징이 더 잘해서 이쪽 매출이 사실 일반적으로 더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은 똑같은 사람을 하면 이쪽은 내가 사람들이랑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만, 그러니까 설명은 잘해. 근데 장사가 안 되는 이유는 대부분 다 클로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매출이 높지? 라고 얘기하면은 다시 말했잖아요. 여긴 다수고요. 여긴 소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수를 제일, 여긴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제일 사업이 안 되는 건 뭐냐? 불특정 소수처럼 하면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특정 소수를 하면은 다 망하는 거고, 아까 전에 14개 그렸잖아요. 특정 다수가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레그가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전달할 게 많고 클로징에 가까운 방법이니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가장 인상적인 건 특정 다수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은 라이브 커머스나 온라인 커머스는 특정 다수가 될 수 있게 어때요?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우리 매출이 좋았던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많은, 그립이라는 건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에요. 재구매율이 높았던 거예요. 그게 특정 다수죠. 왜냐하면은, 아니야, 그쵸, 특정 다수죠. 왜냐하면은 특정 소수보다는 아무래도 그립이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그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관리하는 사람들 재구매율이 높다는 건 단골이 되었다는 소리거든요. 라이브 커머스나 온라인 커머스를 하게 되면요, 단골을 많이 만드는 싸움이라고 보면 돼요. 게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 사람들 따로 관리를 해서 계속 내 방송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한번 사는데요. 저희들이 이 해독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니까요. 한번 산 사람들은 계속 살 수 있다는 장점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매출이 높았던 거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를 하시려면요. 특별한 건 없어요. 프레젠테이션을 꾸준히 하면 돼요. 다시 말할게요. 저희가 확인한 건 뭐냐면요. 이거를요. 꾸준히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다수에서, 불특정 다수에서 요게 빠지고 특정 다수로 바뀌는 방법이 돼서 매출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건지 아셨죠? 그래서 근데 이게 물론 스킬 좋은 사람들, 역량이 좋은 사람들 많이 팔 수 있는데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모인 이유이기도 한데요. 제 방법들은 아니면 저희들 라이브 커머스 하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 조준영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전 역량을 되게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이 이분밖에 없어서. 역량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얼마 힘을 안 들이셔도 장사를 잘하는데요. 저는 거꾸로 역량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는 건 뭐냐면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얘기해주면서 제 말에 신빙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제 묻어가는 거죠. 온라인 커머스는 저만 하지 않잖아요. 우리 몇 명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좋은 브랜드를 알려요. 그리고 우리들이 합동 방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얘기를 못해도요. 이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게 같은 내용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제가 얘기도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70대나 아니면 나이 연세 있으신 분들도 설명을 잘 못해도 꾸준히만 하시면 옆에서 우리가 설명을 같이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이 분도 그 힘이 실려가지고 되는 거예요. 대신 물건을 살 때는요, 사람마다 기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근데 이게 무조건 젊은 사람은 된다. 나는 말을 못하니까, 물론 말 잘하는 분한테 훨씬 더 좋겠죠. 근데 그게 전부기 때문에 내가 해봤는데 그건 안 돼. 돼. 이건 없어요. 사람마다 매력이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요. 저 같은 경우도 말만 많지 이 저기가 없어요. 근데 즐겁게 하는 그 분위기, 따뜻한 그 분위기. 너희 집에는 부모도 없냐? 부모를 위해서 이런 아이템 하나 정도는 선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자식된 입장으로서 부모님을 보면서 매출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과 그 컨셉에 따라 되는 거라 여러분들은 꾸준히 방송 활동만 해주시면 되고요. 대신 혹시 뭐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한 번씩 그 뭐지 프로모션을 진행을 해서 인프라를 늘리게끔 해요. 방송을 하면서 우리 꽁스탄스 맨 처음도 저분도 이제 얼마 안 되셨었거든요. 근데 그분 저분도 내가 방송 열심히 했는데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안 돼. 유튜브도 그렇게 했고요. 유튜브 혹시 하시는 분? 네. 아, 네. 혹시 유튜브 맨 처음 할 때 사람이 좀 늘던가요? 안 늘. 얼마 만에 늘었어요? 1년 정도. 아, 1년. 그렇죠. 1년. 자, 여러분들 그립을 하는데 1년 동안 열심히 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세요? 쉽지 않아요. 네. 그죠? 제 그래서 방법을 채택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요. 온라인 품앗이라는 방법입니다. 자, 일반 사람들은 또 그립하는 사람들이나 유튜브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잘 안 되는 게 사람 인프라 늘리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인프라 늘리기. 결국은 내가 정말 예쁘게 가게를 만들고 아이템도 완벽해.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지역을 뭐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설악산 저 구석에다가 예쁜 집과 예쁜 아이템을 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럼 물건이 팔릴까요? 아니면 서울에 그냥 가판대에다가 딱 놓고 사람들 많은데 앉아있으면 어느 물건이 더 잘 팔릴까요? 결국은 사람이 사줘야 돼. 맞아요. 더 사람이 많은 데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송을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걸 하게 되면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는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이 잘 안 팔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요, 똑같이 방송을 하시고요, 이쪽에 있는 인프라들을 이쪽에다 몰아드렸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조금 사람이 늘잖아요. 이 사람들 몰아서 이쪽으로 몰아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눈덩이 굴리기 방식을 해서 조직을 크게 해서 1,800명으로 왔어요. 물론 거기서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좀 줄였어요. 그래서 반타작 했다 해도 9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조금 더 매출을 안정적으로 가고 그 몰아줄 때 그냥은 안 들어가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총 3회에 걸쳐서 그 몰아주기 프로모션들을 했어요. 물론 회사에서 좀 어느 정도 도와주신 것도 있고요. 당연히 도와주셨어요. 그 파트를 했더니 매출이 안정적으로 분산이 되기 시작했고 그 인프라가 늘고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늘고 났어요. 언제 한 1년 걸리셨다 그러죠. 예. 1년 뒤에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늘어요? 많이 늘죠. 지금, 갑자기. 지금 예, 20개월 정도 됐는데요. 지금 4,000명 정도. 맞죠.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은 물건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뭐래도 팔려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전이 되게 힘든 거예요. 그 전.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기간이 엄청 중요해요. 3개월 만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언니 혼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할 때 좀 언니, 선생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나 언제부터 또 언니야. 막 이러지 마시고, 이거 버릇이라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언니 혼자 했으면 그 기간이 1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몰면 그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00만 원은 1년 동안 버는 방법이 있고요. 차라리 합동을 해가지고 짧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매출을 몰리는 방법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방법을 택했던 거죠. 그거는 일반적인 인플루언서들이 할 수 개인적인 사람들은 할 수 없고요. 파티 아니까 그러니까 뭐 그 팀들이 구성될 때 나올 수 있는데 이 방법을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거 3개월 운영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방송은 꾸준히 할 수 있게끔 해드렸고요. 물론 매출은 역량의 차에 따라서 누군 올라가고 누군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아까 전에 그 오프라인에서 했던 방법, 오프라인에서 잘하시는 분들은 우리 잘하는 거 알죠, 다들. 근데 오프라인에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없는데 내가 또 소심한데 전달하는 것도 애매모호한데 내가 아는 사람 이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번 주에 만난다. 이 사람도 안 돼서 그럼 어떻게 또 이 사람을 또 다음 주에 만나는 거야. 그렇게 또 한 달 지나가고 두 달 지나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고 낮은 금액이 150만 원 정도고 제일 큰 금액은 500만 원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3개월 동안 돈 빌려서 한 명을 클로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3개월에 150이니까 한 달에 50만 원 벌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내가 성공했다는 성취감 때문에 좋긴 한데요. 그 방식이 그 다음 달에도 그래버리면은 이게 하다가 뭐 200만 원 밑에까지 떨어져도 200만 원이 우리 최저임금입니다. 191만 원이 최저임금 나는데 그만큼도 안 나와. 이건 나랑 맞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만두고 우리 팀빌딩도 잘 내고 이런 거예요. 근데 차라리 그렇게 하시느니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소견입니다. 이 분들이 잘 못했던 분들이 이쪽으로 갔었어요. 지금 맨 처음에 오신 분들은 그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인프라가 섞이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말씀한 온라인 매출은요, 저는 주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회사는 지사와 대리점을 키우는 곳이고 그게 150만원에서 500만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1000만원, 2000만원, 아 우리 조지영 사장님 온라인 하셨죠. 자, 사실 매출이 늘면은 하는 게 많아지던가요, 적어지던가요? 온라인 매출이 네, 온라인. 온라인 매출이 하는 게 많아지죠. 네, 할 일도 많아지고 또 컴플레인이나 클레임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내가 많이 벌수록 온라인 방법은 사실은 이제 그게 아이템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아이템이 싸면은 할 일이 많아져. 그리고 그게 혼자 감당하기 한 1000만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데 2000만원 정도 되면요 2000만원 되면 난 뭐든 좋아 라고 하겠지만 그만큼 할 일이 많아져요. 택배가 죽을 맛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아세요.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면은 나 그냥 오프라인 할래 그냥 우리 히트 사업 할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둘 다 병행하시면 돼요. 이제 그런 건 나중에 회사 측에서도 3PL이든 뭐든 이제 할 수 있을 거니까 괜찮고요. 다시 이쪽으로 유입하는 것까지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아예. 다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 불특정 다수가 된 상태에서 내가 관리, 이제 따로 단톡방이나 뭐 오픈 채팅방이나 아니면 밴드방 운영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해고까지는 해주셔도 그 뭐지 유입까지 하려고 하면 더 그 뭐지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따로 관리해야 되잖아요. 재구매율이 높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여기 모시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체험시키면서 해가지고 대리점으로 하게 되면 인쇄 수익이나 아니면 또 재구매가 연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코스를 만들어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지금 이 방법을 사실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이 아니고 벌써 진행이 시작이 됐어요. 자, 그래서 뭐 제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바로 내일이면은 이 방법이 이것도 이제 잘했다고 쳐요. 이게 지금 세상에 나와서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요즘 세상에 이게 먹혀요. 왜냐하면은 그 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라이브 커머스 온라인 커머스를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요. 라이브 커머스까지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번 주 멜라루카 지난주 금요일이죠? 토요일이죠? 네, 발라드. 어디서 보셨어요, 방송? 그거? 아, 죄송합니다. 맞아, 발라드에서 인센텀이 안 왔어. 발라드 분이 오셔가지고요, 저랑 합방을 했는데요, 이분께서 배우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멜라루카. 그래서 발라드 분이 이번 주 월요일 날 저녁 4시에 저랑 합방하고요, 그리고 그 저께, 멜라루카 하시는 분이요, 세제에 하고는 싶은데 이런 방법이 몰라서 저랑 잠깐 합방을 했는데요. 그분께서 좋다고 또 월요일날 12시에 저랑 합방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네. 합동 방송을 합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전문 용어예요. 가서 우리 합방한테 부끄러워.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자, 합동 방송의 약자를 합방이라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자, 그래서 12시, 왜냐면요, 이거는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사람들도 대부분 다 그 클래식한 네트워크 마케팅 방법이나 아니면
방파한 방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주변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언니들이 만약에 하시잖아요, 형님이랑 그러면은 이게 뭐야? 하면은 그냥 합동 방식 딱 하려고 하면 나도 이거 하고 싶어. 이거 가르쳐줘 하면서 여기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는요, 매출의 방법도 있지만요, 지금 현재 막혀있는 코로나 시대에 다 이거 직접 못 만나잖아. 그러니까 이 식으로 유입을 하시고 합방을 하시는 방법만으로도 유입이 가능해.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후원 방판 같은 경우를요, 혼자 하지 않죠? 몸 혼자 할 수 있어도 이분들은 팀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팀으로 클로징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나랑 합방을 하게 되면은, 합동 방송을 하게 되면은, 자, 가시면은 이분께서 혼자 하지 않아요. 혼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분도 어차피 팀빌딩을 하셔야 되잖아요. 합방이랑 다 가르쳐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방송을 하다 보면 이게 한계 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언니들한테 가서요, 합방 같이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주도권은 우리한테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로징을 하는 게 또 새로운 유입의 방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10분 지났어요. 네. 24분이에요. 어머. 자, 그러면요. 죄송해요. 바로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게 나만의 생각이냐, 아니면은 우리들의 생각이냐를 지금부터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자,